알아봤다. 끊어라. 너 쓸모없는 인간인가봐. 쓸모? 나는 쓸모없기를 바란다. 옥수석이 대나라로 가던 중 보건이라는 곳에서 사당에 심어진 성소리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여서 둘레는 100알음이나 되며 높이는 우뚝 솟구쳐 10길 높이의 가지가 나 있었습니다. 나무를 보는 구경꾼들이 장터처럼 붐볐지만 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제자는 나무를 넋을 잃고 보다가 석을 쫓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훌륭한 나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던 걸음을 멈추지도 않으시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됐다, 그만두어라. 쓸모없는 나무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너를 짜면 금방 썩고 그릇을 만들면 쉽게 부서지고 문짝을 만들면 진액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면 조미실 것이다. 제목감이 아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석이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사당의 산수리 나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과 비교하느냐? 쓸모있는 훌륭한 나무들과 비교하느냐? 아가위나무,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는 열매가 익으면 잡아뜯기고 순환을 당한다. 큰 가지는 잘리고 작은 가지는 꺾인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타고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요절한다. 세상의 공격을 자초한 셈이다. 만물 중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 나는 오랫동안 쓸모없기를 바랬다. 몇 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이제 겨우 쓸모없게 되어 이렇게 큰 쓸모가 되었다. 내가 만약 쓸모가 있었다면 이렇게 클 수 있었겠느냐? 또한 너나 나나 모두 사물인데 사물이 사물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이냐? 너 또한 죽어가는 쓸모없는 사람. 어찌 나에게 쓸모없는 나무라 하느냐? 아, 쓸모있는 사람들은 쓸모 있어서 힘들겠구나. 근데 쓸모없이 살아도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길? 똥덩어리에도 도가 있다. 소위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땅강아지와 개미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곳에도 있습니까? 돌피와 피해도 있습니다. 더 하찮은 곳에도 있다는 겁니까? 기와장과 벽돌에도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똥과 오줌에도 있습니다. 동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응할 뿐 닮지 마세요. 이름에 매달리지 마세요.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번거로운 일을 맡지 마세요. 지식을 추구하지 마세요. 끝없이 변하는 만물과 한 몸이 되어 무의자연의 세계에서 논이세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극진히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텅 비우세요. 지인의 마음 씀씀이는 거울과 같아 따라 나가 보내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응할 뿐 닮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당하되 자신은 다치지 않습니다.